네, 방송 네. 출연 한번 볼게요. 와, 이렇게 많이 나왔어. 슈퍼스타 K 이게 처음이었구나, 그죠? 네. 그리고 굿피플, 그리고 미스터 트롯, 네. 그 다음에 이제 가인 법정 변론대회 하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인류 생존 지침서 서바이벌 시리즈 지식 다큐멘터리 링크 언니한테 말해도 돼. 사실 제가 이 세 개는 잘 몰라요. 아, 네네. 아무도 모릅니다. 아무도 그래요? 안 봤기 때문에. 근데 보니까 다 그래도 굉장히 좀 되게 지적 능력이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 같아요. 아, 사실 뭐 그렇진 않고요. 그렇지 않아요. 네. 뭐 시리즈 지식 다큐멘터리 링크는 KBS에서 했던 건데 약간 3부작 다큐멘터리에 제가 되게 그 인터넷에 한참 돌았던 짤이 있어요. 어, 뭔데요? 존 리 대표님이랑 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존 리 대표님이 항상 주식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제가 수익률 인증하실 수 있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. 그 다음에 제 표정이 이러고 있는 표정이 있거든요. 그게 한참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. 그게 여기 이 시리즈 지식 다큐멘터리 뭔지 알아요. 뭔지 알아요. 네,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기서 나온 겁니다. 근데 그게 대본도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과연 가능할까, 이 사람 인증 가능할까.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. 진짜 안 할까 해가지고 진짜 계속 물어봤는데 진짜 안 한다. 진짜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. 아 멋지다.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PD님이 좀 좋아하셨다. 그리고 언니한테 말해도 돼. 이게 네. 뭐 그건 와이프랑 같이 나갔던. 어 진짜요? 같이 결혼하는 남자가 데이트 때 인강을 한쪽 귀에 인강을 듣는다.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데이트할 때 네. 사실이에요 그게? 뭐 예, 없는 사실은 아니다. 예, 없는 사실은 아니고. 대단하다 진짜. 그때 뭐 좀 공부를 했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멀티가 되는 거예요? 그렇게 강의도 들으면서 강의를 약간 대답도 거, 해주고 강의를 듣는 거죠 강의를 와, 진짜 그리고 뭐 런닝맨 이거는 그냥 땜빵으로 갔는데 그때 뭐 김종국 같이 형님, 했어요? 네 지석진 우와. 형님 하하 형님 뭐 이런 분들 있었던 네. 거 그냥 제가 땜빵으로 대박 네 땜빵으로 갔었고 네. 그리고 이제 더 커뮤니티가 최근에 웨이브에서 그쵸? 했던 네, 네, 네. 제가 벤자민이라는 캐릭터로 되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나와서 뭐 네, 그렇게까지 있었죠. 뜨겁지는 않고 네. 조금 조금 뜨끈뜨끈한 뜨끈뜨끈 네, 약간 예 네, 뭐 그런 상온보다 조금 더 높은 그리고는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은 나오실 거고 아 예 네, 그렇죠 저는 뭐 엎드려 네. 절하면서 나갑니다 아. 그리고 뭐 또 나갈 것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있어요, 지금 네, 지금도 있긴 한데 네, 지금 저기 촬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 지금 당장은 없고 예정돼 있는 건 있어요? 있긴 합니다 이미 끝난 것도 있고 예정돼 있는 것도 있고 오 좋다 좋다 예 네. 근데 뭐 재미로 하는 겁니다. 재미로. 재미로. 재미로 하기엔 너무 여가 활동입니다. 너무 진지하게 잘하던데. 너무 재밌습니다. 네. 방송. 그리고 또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. 책 두 권 썼는데요. 두 권. 위기 주도 학습법. 예. 네. 졸저. 졸저예요? 졸저. 예, 네, 그렇죠. 저는 이 책은 위기 주도 학습법은 사실 못 봤고 네, 네. 저한테는 조금 이제 좀 많이 지났을 것 같아서 저는 네. 이 책은 바로 사서 봤죠. 아, 정말. 이거를 제목을 너무 잘 졌어. 이런 사람이 꼰대라면 나는 그냥 꼰대 할래요. 아, 진짜 꼰대 같은 말이죠. 네. 아,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의 꼰대력 키우기, 나만의 꼰대력 키우기. 아 이거 뭐 인스타그램에도 그렇죠. 되게 인상적이어서 홍보 포스팅도 해주시고 아유, 너무 감사하게 홍보가 되는 저기 안 저기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서명 받으려고 네. 해주실 거죠? 서명 당연히 해드리고 다 받습니다. 저 제가 일단은 이렇게 서명을 네. 여기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? 그냥 뭐 김종훈 변호사 이게 오 이게 많이 해봤어 지금 보니까 거침 없어요 지금 그리고 느끼는 게 사랑합니다 아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모든 시험들 다 고득점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성적을 거둔 분 치고는 글씨가 막 되게 명필은 아니에요 아 글씨 되게 명필은 글씨 아주 쓰레기 같은 그래서 이제 타자를 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여기에 특별히 좋아요. 되게 귀여운 글씨야 그래도 특별히 네. 제가 진짜 최초로 네. 인감 날인 해드리겠습니다 인감 날인? 인감이랑 제가 무인 날인 해드리겠습니다 가져왔어요 인감 날인? 아 그럼요 예.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기다리시면 제가 아 진짜? 자, 여기 아니 인주도 갖고 다녀요? 어, 동전 인주 당연히 갖고 다니죠 당연히 갖고 다녀요 인감 증명서는 제가 좀 저희 사무실에만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없고 다니. 인감 증명서는 괜찮아요. 그 아, 네. 아, 그러니까 인형 대조를 한번. 아, 대조할게요, 제가. 저희... 아, 이거 한번 네. 그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겠다.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가지고. 아. 이거 인감 증명서 보시면 여기에 도장 인형이 찍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인형이랑 실제로 이 도장 여기다 찍는 거랑 대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, 얘가. 근데 가끔 인감 증명서 갖고 오신 분인데 막 도장 찍은 거 보니까 모양이 달라. 예. 네. 그러면 이거 역할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서. 그래서 제가 알고 쓰셔라
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인형 확인해 볼게요. 예. 요, 요 인주 이게 동전 인주. 네, 잉크 인주가 되게 잘 되거든요. 네, 잉크 인주. 네. 동전 인주란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. 이렇게 평평한 데다 하시면은 잘 안 나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항상 종이 위에다가 하고. 네. 왜 여기다 찍으려고 그러지? 아니요. 여기 인형 대조는 항상 인감 증명서 옆에다가 하셔도. 아, 진짜요? 네,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보시는 거죠. 두 개가. 이렇게 보는구나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맞다. 아니, 전 여태까지 이렇게 봤죠. 여기다 찍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. 사실. 네, 왜냐면 다른 도장일 수도 있으니까. 다른 도장이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제 증명서에다 찍고. 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디다 찍어 줄 거야? 꾹. 확인하고 오케이. 그리고 제가 인감도장이 목도장인데 조금 네. 우리 구독자분들은 좋은 거 사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아니요 목, 목도장 좋아요. 네. 대추나무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런 거죠? 아닙니다. 아니요? 5,000원짜리 어머니께서 성의 없이 제가 대조했어요. 여기 정확히 네. 이면서 씨가 쓴 친필이다 인감도장까지 다 해가지고 네. 이렇게. 아 끝난 게 아닙니다. 저희 아 끝 아니에요? 네, 변호사 도장도 있고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만년인으로 이렇게 만년이. 어 저도 인주, 읽었어요. 네, 인주를 쓰는 것이 좀 귀찮다라고 이거.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바로, 되게 좋은 게 그렇죠. 그 인주 안에도 잉크가 자동으로 충전이 돼가지고 계속 몇백 번 찍을 수 있어요, 맞죠? 네. 그리고 맞습니다. 충전하는 거 알고 계시죠? 네. 충전해봤어요? 어 그럼요. 오. 저는 다 직접 합니다. 많이 찍으시는. 그리고 아예 끝난 게 아직도 아니에요. 날짜도 날짜도 좀 적고 이렇게 하고. 또 최초로 이거는 진짜 최초인데. 네. 아 나 진짜 영광이다 진짜. 무인을 무인. 무인까지? 예. 무인. 아, 굳이? 구독자분들을 아니, 위해서 오케이. 유익한 방송. 자 무인. 자 무인은 뭐냐면 그죠? 우리 엄지손가락으로. 오른쪽 엄지손가락. 우무인을 보통 많이 찍죠. 맞아요. 그래서 우무인이라고 그러죠. 네. 하긴 그러고 보니까 좌무인은 거의 못 봤어요. 거의 찍지 않습니다. 네. 좌무인은 입에 붙지도 않아요. 우무인. 이거를 도장을 이렇게 꼭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서 가셔서 수사자료표 찍으실 때도 꼭 찍으시는 게 아니거든요. 무인은 네모나게 이렇게 돌려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? 그렇죠. 아, 그래서 오케이. 그건 나도 몰랐다. 이렇게 자, 해서 네. 꾹 찍으면 잘 안 나와요. 네, 잘 보여주세요. 네, 이렇게 돌려가지고 쓱 하면은 오, 넓게 나온다, 진짜로. 네, 넓게 나오고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따거든요. 그래서 꾹 찍으면 여기 옆에 하면은 뭉개져서 나옵니다. 그렇네. 이 동그라미랑 이런 것들이 잘 보여야 되기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네, 그래서 예전에 사채업자들 보면은 사채업자들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찍어? 아 그렇게 안 찍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요? 그 사채업자는 채무자들 찍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뭐 손에 손 힘 빼세요. 힘 그다음에 빼세요.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고 네. 서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네.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찍죠. 아 네. 손목에 힘 빼세요. 그래가지고 좀 그게 위압감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. 사채하는 사람들은 식은땀방 나네요. 가만히 있으세요. 가만히 손에 힘 빼세요. 그다음에 이렇게 뭐 찍고.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. 채권 추심 전문 또 변호사님이셔가지고. 네, 아무튼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. 대단합니다. 대단해요. 이거 이렇게 해드린 거는 제가 무인. 처음이에요? 무인은 최초죠. 네. 보죠, 저의 처음입니다, 저희. 네, 무인, 진짜. 무인 최초입니다. 말도 안 돼, 진짜 이거. 네. 여기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. 아, 여기 있다. 개인주의 성향과 사회성 결여를 혼동하지 마라. 아, 네네, 그쵸. 요거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. 그렇죠. 네. 대부분 뭐 혼동하죠. 네. 그래서 난 개인주의야.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사회성이 떡망이라서. 요거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나는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또 본인은 어때요? 개인주의 성향이다. 저는 뭐 중간 조금 사회성도 조금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. 좀 개인주의 성향도 있고 그 중간 어디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저희가 고피플 할 때는 그 과제 같은 거를 네. 너무 본인이 잘하니까 네. 혼자서 막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. 네네. 그거 보고 사실 요 소제목이랑 좀 약간 연관이 됐거든요. 네네. 그때는 어땠어요? 자기가 스스로 볼 때 좀 네. 사회성 결여됐나? 아니면 나냐? 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야. 그게 뭐 사회성 결여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뭐. 일을 같이 잘하면 좋은데 네. 근데 뭐 거기서 혼자 잘해가지고 뭘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? 아 혼자 하자. 그리고 그 굿피플에서도 독특하면서도 뛰어난 모습 보여주면 최종 1위를 거머쥐었다. 이거 맞고요. 아까 저는 참 이거를 등수를 매기는 방송이라고 그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? 그래요? 피디님들이 안 했어요? 예, 네, 뭐 그런 거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 편집된 거는 매번 네. 미션에 뭐 1등, 2등 막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현장 분위기는 그게 아니니까. 현장에 그쵸, 어머, 그쵸. 어쨌거는 뭐 이면서 인턴이 제일 잘했어요. 뭐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니까.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은 못 했는데 이제 방송에서 보면 막
사람 얼굴이 빡 나와가지고 막 그 1등 막 2등 3등 뭐 이러니까 맞아요 그 오디션장이라고 그러나? 아, 아, 네. 그 뭐지? 그 강호동 씨랑 네. 그 저 거기 있는 데서는 엄청 그거였고 막 그렇죠 등수 매기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생경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뭐 어쨌든 압도적으로 1등을 해가지고 뭐 저희가 그건, 네. 그래서 오히려 약간 아 그거 고민했어요 PD님들이 네. 어 이거 너무 흥행적인 요소가 떨어진다 왜냐면 막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되는데 네. 계속 이면서 이러니까 네. 뭐야 이거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2, 3, 4등에 좀 더 초점을 맞췄죠 어느 순간부터 느꼈어요 그거? 아니요 보면서 그건, 못 그건 못 느꼈고 저는 아...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때는 법을 진짜 모르던 때라 법을 잘 모르던 때라서 아니요 그때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많이 버거웠거든요 근데 겸손하십니다 아, 아닙니다 지금 잘 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잘하시고 사실 네. 그 슈퍼스타 아니요 슈퍼스타 K에서 이 홍범서의 자작곡 밴드 홍범서의 자작곡인 엄마 카드 네 엄마 카드 들키는 바코드 진짜 이거를 그 당시에 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 정말 독특하고 네. 특색이 있긴 하지만 이면서 변호사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 같진 않다 아, 네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날카로운 약간 날카로운 평가 그래서 정말 노래가 좋은데 아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노래를 실제로 못했습니다 실제로 못했고 그때 이제 성대결절 되게 심하던 때라 실제로? 네 실제로 되게 아, 좀 그래서 그렇게 느꼈나 보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때 네 그때 결절이 워낙 많이 심하던 때라서 노래를 실제로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밴드였는데 혼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제가 방송에 대한 혼자 그 나왔구나 방송에 대한 저의 주관이 잡혔죠 아 어차피 쓰고 버리는구나 여기 자, 보면은 네. 스누 라이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지금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다 있어요? 있어요 지금도? 아 이 채널이요? 잘 모릅니다 네. 근데 뭐 저기 링크에 들어가면은 눌러봐야겠다 옛날 영상이 아 옛날 영상이 나오네요 이거 본인? 네 저요 야 어, 안경 안 써도 멋있다 아 옛날에 와 이거 이 자세 진짜 너무 멋있 이거 이면서네 어 이거 35,000 35,000 조회수가 35,000번이나 수치를 이거 뭐 굴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카주라는 어. 카주라는 악기입니다 카주 와 진짜 멋지다 굉장히 그 누구야 본인이 쓴 거 아니야 엄마 카드 청구치즈 잘 쓰실 것 같아요 아 보컬분 엄마 카드 청구치즈를 잘 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너무 재밌다 아 끄면 안 될까요? 아 그게 여기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농담으로 노래를 못한다고 했지만 2015년도에 데뷔해서 그 홍범서 네. 대학가요제 대상 받고 그죠? 네. 한강음악제 동상 받고 그리고 또 대학가요제 은상 또 받고 국제네요 이건? 그렇죠 대단하다 국제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어요? 네. 보통 근데 한국 사람들만 나오는 그래요? 네, 중간에 또 뭔가 중간에 뭐 병풍으로 중국? 병풍으로 뭐 네, 아시아권의 어떤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,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요? 어쨌든 너무 대단하다 국제가 붙어야 이제 펀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전국 버스킹 대회 대상 네 대단한 밴드야 저는 되게 진지하게 음악을 했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누워있는 거 봤잖아요 진지해 되게 그 엄청 그건 좀 장난이긴 했는데 아, 되게 진지한데 제가 보컬리스트로서는 정말 진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. 그 정도의 재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그 성대결절 이제 예 네. 근데 좀 이따가 그 한 다음 달 다다음 달쯤에 앨범 나와요? 앨범은 낼 겁니다. 그럼 다 지금 녹음 끝났어요? 다? 아니요 해야 됩니다. 해야 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다음 달에 안 나. 마음이 굴뚝 같다. 아, 어느새 우리 이면서 변호사님과 너무 즐거운 토크였는데 어느새 또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 마지막으로 저희 뭐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? 아 네. 소감 오늘 이렇게 네. 창천 미팅룸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. 사실 뭐 재밌을까 항상 걱정이 되는데 편집을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아 너무 재밌게 해주실 거예요 생각을 하고 네, 네. 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엄청 바쁘신 와중에 그것도 좋죠 네,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도 불러주시고 감사한 일인데 아니죠 네. 구독자 빨리 이제 제 것도 좀 빨아먹으시고 주민 것도 좀 이렇게 빨아먹어가지고 또 우리 이면서 변호사님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,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이상 창천 미팅룸이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빨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